병신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로 자리 잡은 TPM. 과연 초등학생들에게는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동심으로 돌아간 TPM을 와이드가 만나봤습니다. 와이드 연예인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PM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끊임없이 비가 쏟아지던 지난 화요일, 와이드 연예 뉴스팀은 태안을 찾았습니다. 이 빗속을 뚫고 바다를 찾은 이유, 바로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전날까지만 해도 바다 수영을 하는 2PM을 볼 수 있을까 살짝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쏟아지는 폭우에 바다는커녕 실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말았네요. 바다에 대한 좀 추억, 남다른 추억을 갖고 있는 멤버가 있을까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바다가 제 고향입니다. 와우, 그럼요. 부산이 고향이 아니고 바다가 고향이죠. 내려야 될 수가 없죠. 왜? 바다 생활하면 좋은 점. 일단은 바다 생활. 바다 사나이 우영, 과연 어떤 대답 들려줄까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 생활. 뭐야, 이거 오늘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겨울에 놀러 가면 좋은 게 있잖아요. 놀러 가면 좋은 점이 많죠. 이게 비키니 걸 분들께서. 비키니 걸. 우영 씨 팬들은 오늘부터 몸매 관리 좀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충분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돌인데. 진짜. 알겠습니다. 아이돌인데 비키니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외출을 했는데 어떤 자리인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2007년 당시에 저희 이제 태안에 기름 유출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때도 많은 스타분들이 굉장히 복구 작업 굉장히 많은 스타분들이 복구 작업 잠을 못 자가지고 복구 작업에 힘을 쓰셨는데 저희도 그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캠프는 태안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렸는데요. 2PM과 초등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태안에 관한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이기려면 팀을 잘 짜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좋아하는 멤버와 한 팀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색연필을 뽑을 때마다 희비가 굴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영 씨 혼자서만 팀을 이루지 못하고 깍두기 멤버가 됐는데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우영 씨를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한 팀이 된 다른 멤버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 친구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멤버, 우리 하나 둘 셋. 일단 날 것 같아요. 일단 어린 애들이랑 키도 비슷하고 이게 잘 붙여가요. 눈높이가 비슷하고 정신 연령도 비슷하고. 동네 형같고 오빠 같은 친근함으로 순식간에 아이들과 어우러져 긴 수다가 시작됐는데요. 이런 큰소리 치던 재범 씨 팀에는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자신만만하던 그 모습 대체 어디로 간 거죠? 우영 군이 말이죠. 가만히 보면 재치가 있고 되게 귀여운 면이 많아요.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제가 바꿨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하나가 되려면 이것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어울리기 쉽고 네, 다가가기 쉬운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팀별로 외치는 OX 게임인데요. 과연 2PM 멤버들과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까요? 다음 게임은 기억 유출이 이전인 2007년도에는 1,000만 명이 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제법씩 심각하게 고민을 해봅니다. 과연 다른 멤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희 팀이 잘 버렸어요. 희생양으로 가보라고 한번 가보라고. 천만이 넘었습니다. 찬성 씨, 팀원들 다 떨어졌는데도 혼자 살아남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네요. 어제 2PM 멤버가 초등학생 어린이들보다 더 신난 것 같죠? 우리는 전멸했어요. 저희 빨간색 팀. 말리포는 실제로 말리어서 멤버가 있는데 저희 멤버, 빨간색 멤버 중에 한 명이 실제로 말리다. 그래서 저희는 아 그래 그 남자였는데 전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어보자. 이제 게임을 마치고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정이 들어버렸는지 끈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한없이 길어집니다. 애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착하고 너희들 덕분에 나도 너무 즐겁고 끝까지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제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렘넷을 통해서 2PM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와일드 바니. 와일드 바니. 저희가 이제 약간 풀어놓고 이제 약간 마음대로 하는 그런 프로라서 야생이라고 하고 리얼리티 약간 네, 리얼리티. 제가 듣고 연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연기는 예 조그만 했고 그 다음에 잘 안 돼서 아니야 바로 잘렸어요. 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섹시하고 도발적인 예고편에 벌써부터 관심 폭주라고 하죠. 아직 다 보여주지 못한 매력이 있다니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대에서만 이제 예,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예, 예. 저희가 이번 주가 이제 또 막방이에요. 네, 마지막 방송입니다. 어게는 어게는 엔카운트다운의 트리플 크라운은 물론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연이어 1위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2PM 이름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죠? 네, 2PM! 아, 어게인은 어게인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후속곡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을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정말로 예상도 못할 만큼의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참 그것만으로 정말 큰 것 같아요. 트리플 크라운 두 번째 바로 어제 후속곡 네가 믿다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하며 이번 앨범의 화려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팬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에서는 모습은 당분간 보기 힘들겠지만요. 멤버들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와이드에서도 종종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